자, 우리 빅히트라는 책 저희 뒤에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 표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기대는 뭐 밀리언셀러의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경제 분야다 보니까 거기는 약간 미치지 못했다는. 밀리언셀러라는 게 뭐 밀리언이 100만이잖아요. 네. 100만 부 이상 팔리는 거는 안 되고요. 네. 돈으로 어떻게 돈 기준으로 100만. 100만 단위만 100만 불이면 10억이잖아. 그것도 안 되나? 자, 여튼 올해 경제의 다섯 가지 키워드. 예. 올해 분명히 불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섯 가지 키워드를 또 우리 빅히트에서 정리해 놓으셨죠? 그걸 또 함께 정리해 주신 분입니다. 정말 이분은 여의도 모든 저 금융인들이 존경하는 존경에 마지 않는 우리 김일구 수석 연구원님이야 아니면 상무님 이코노미스트 네 김일구 이코노미스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님 하니까 좀 이상한데 연구원 하시죠. 그렇죠. 예. 연구원님. 우리 김일구 연구원님은 이렇게 여의도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식사하러 이렇게 점심하러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맨날 막 다니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홍해처럼 막 갈라집니까 그러면? 아유. 아닌데요. 전혀 아유, 아닌데요. 아유 무슨 말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워낙 그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의도라는 동네가 약간 그래요. 이 그 저도 가끔 이제 여의도 지나온 저는 모르는데 아는 저를 아는 이렇게 분들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빈도수가 만약에 확률적으로 보면 좀 덜해요. 왜냐하면 여의도에는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김일구 상무님도 돌아다니시고 김한진 박사님도 돌아. 근데 예를 들면 지방에 간다. 지방에. 네. 부산 뭐 예를 들면 광주 이런 데 가면 그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 척을 이렇게 아 인사를. 아. 그 확률이 훨씬 높지. 서울에서는 알아도 그냥 지나가는데 네, 조금. 지역에 가시면 그렇죠. 네, 그때는 네.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렇게 막 아는 척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상대적으로. 아 근데 진짜 뭐 애널리스트님 이런 분들 한 번씩 오면 김일구 상무님 너무 존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오늘도 소수죠. 아니 네, 소수죠. 많이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주식시장이 어제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뭐 거의 3% 올랐으니까 엄청 오른 거죠. 저도 좀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근데 정프로는 자기 주식 오른 날 진행력과 자기 주식 빠진 날 진행하는 거 보면 너무 편차가 심해. 당연한 거예요. 어제는 날아다니더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어제 올랐구나. 소유가 존재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네, 어제도 저는 좀 올랐어요. 아 예, 많이 오르셨나 보네요. 아니 근데 시장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오. 자,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올랐는데 일단 왜 오른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오를 건지 이거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 게 미래를 모릅니다. 그죠? 네. 미래를 네. 모릅니다. 예전에 중세 시대 때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이자를 금지했잖아요. 그 금지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금융업자들이 시간을 팔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은 신의 영역인데 인간이 이제 신을 팔고 다닌다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자를 금지하고 금융을 금지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금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알 수가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금융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인간이 가능한 일인에 대해서 뭐 이런 것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근데 과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제 주가가 왜 올랐느냐 여기 대해서도 사실 뭐 흔히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왜 올랐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어제 매수한 사람과 매도한 사람을 다 불러다가 설문조사 다 해가지고 금액 가중치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요거는 저도 뭐 눈 가리고 코끼리 만지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한번 교정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 제 주장을 좀 이야기하겠다 싶은 생각이 이게 유동성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가령 뭐 저기 미국의 FMC에서 단기 자금 공급을 계속 그 하겠다 이런 걸 이제 마치 4차 QE와 같은 거다. 그래서 돈을 계속 많이 퍼부어가지고 지금 QE 때 올라가던 것과 비슷한 그런 유동성의 힘이다. 양쪽 완화 때. 예,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연준의 그 단기 시장의 개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놓치고 있는 게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전 세계 상당한 위험이 지금 커져가고 있어요. 그거를 단기 자금을 넣어가면서 이제 터지는 걸 막고 있는 그런 건데 이거 마치 이제 뭐 양적 완화처럼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지금 이제 그 단기 자금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의해서 많이 휘둘리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한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 이번 주식시장의 상승 원인 그다음에 전망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요 네. 유동성 문제부터 먼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유동성을 다룰 때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이제 뭐 지난 연말에 그리고 지금도 미국 레포 시장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이 레포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보 거래는 해요. 네. 담보 맡기고 돈 빌리고 이 거래는 아주 쉽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때 담보물이라고 하는 게 내가 담보를 맡기고 은행한테 돈을 빌리면 이 담보물의 소유는 여전히 내한테 있습니다. 은행은 네. 그냥 맡아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네. 소유권은 여전히 저한테 있죠. 그래서 이제 담보 거래, 담보물 갖고 하는 대출 차입은 그냥 대출 차입이에요. 그냥 대출 차입입니다. 이자 받고 하는 다만 신용거래가 아니고 담보가 있으면 금리가 좀 낮아지는 정도에 네. 불과한 거죠.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슬람 금융이에요. 이슬람 금융. 네, 이 담보 거래를 잘 생각을 하시고 다음 이슬람 금융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슬람 금융은 뭐냐면 이자를 금지하죠. 네. 이자를 금지합니다. 이슬람 율법학자들이 많이 저기 어떻게 우회로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그 무함마드 산상설교에서 너무나 무함마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자 거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이자 거래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우회를 찾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담보물 거래든 뭐든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 돈을 빌려가서 하는 사업에서 아무런 위험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에서 망하든 흥하든 자기는 그냥 돈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이 사업에 대해서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이 사람만 돈 빌려간 사람만 위험 부담하는 거 이거는 일종의 이제 unfair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슬람 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걸 돈 빌려주는 사람도 위험 부담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담보를 맡기는 게 아니고 은행이 이 가령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이 부동산 산 대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부동산 거래죠. 금융행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 뒤에 이제 몇 년 후에 1년 2년 후에 이 부동산 팔았던 걸 다시 되사가겠다라는 조건을 뒤에 붙여놓는 것이죠. 요게 이슬람 금융입니다. 네. 그러면 요 기간 동안 1년 동안에는 은행도 그 부동산의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위험 부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년 후에 이 돈을 못 갚, 이 자기가 약속했던 반대 거래를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슬람 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 금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이슬람 금융을 이제 법에 넣으려고 하다가 네. 예, 결국은 이제 안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이슬람 금융이라고 하는 건 주로 부동산에 대한 거고요. 담보물이 주도 거래되는 게 주로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사가겠다는 게 주로 거의 대부분 100%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90% 이상은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레포를 생각을 해보면 레포는 이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고 유가증권이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이건 담보거래예요. 네. 근데 유가증권을 얘한테 팔면서 내가 한 달 후에 대사하겠다는 약정을 추가하면 네. 그리고 돈을 거래를 하면 이건 레포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담보와 다시 사가겠다는 약속의 차이가 경제적인 실질이라는 측면에서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법적으로 보면 두 개의 거래가 되는 거, 담보거래는 한 개의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물을 맡겨놓은 것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 담보물을 갖고 있는 거는 뭐 흔히 유치권이나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 필요 없고 그냥 거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슬람 금융이든 레포가 되면 거래가 기본적으로 두 개입니다. 이거는 유가증권을 얘한테 팔고 네. 유가증권의 거래 대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온다는 약속. 네. 그 사온다는 약속은 했는데 이거는 거래가 아직 그 뭐 계약은 했지만 거래가 성립된 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건 두 개의 거래가 된다라는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두 개의 거래가 됩니다. 레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거래 자체가 두 개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포가 리퍼체이스거든. 그러니까 다시 사온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담보하고는 틀린 거죠. 아, 우리가 흔히 그냥 담보 맡긴다고 하는 게 담보하고는 틀린 거예요. 리퍼체이싱 그러니까 다시 사오는 약속을 하는 거니까. 네. 팔고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겨놓고 돈을 빌려온다. 그리고 내가 돈을 갖고 난 다음에 담보를 해지한다가 네. 아니고 내가 이걸 팔고 돈을 받는다. 그런데 다시 사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요 차이인데 그러니까 요 차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실질로는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이거랑 경제적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면 뭐 저기 뉴스 검색해 보시면 뭐 지난 뭐 어제 그저께에서 나오는 뉴스가 인도네시아 레포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인도네시아 레포 해가지고 검색을 해 보세요. 뭐 우리나라 뭐 금융기관들이 거기서 뭐 몇백억이 물렸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재벌이 제가 볼 때 레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슬람 금융인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슬람 금융인데 얘가 이제 부동산을 이것저것 막 사들이면서 이 부동산을 이제 그러니까 이슬람 금융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대중들한테 팔고 이게 돈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네. 이게 이슬람 금융 당국이 이걸 불법 행위라고 본 거예요. 그런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행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불법화 시키면서 이제 자금이 쪼달리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이 재벌한테 뭐 저기 신용거래나 주식 담보 대출에 두다가 뭐 걸렸어요. 이게 지금 돈이 유동성이 말라버리고 뭐 이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게 걸려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아 부동산 쪽에서 일반 대중들한테 레포 거래로 해가지고 돈을 빌렸겠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슬람 금융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레포 거래라는 게 뭐냐 왜 저게 저렇게 난리가 되느냐 계속 제일 초기 단계에서는 제가 이제 채권 가격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봤고 일반 기업들이 많이 연관돼서 그런 것 같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만져보니까 이게 코끼리 같더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만져보니까 제가 거의 한 30년 동안 코끼리들 만져봤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코끼리도 있었고 뭐 사자도 있었고 원숭이도 있고 때로는 뭐 듣도 보도 못한 동물들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쭉 만져봤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금융행위하고 좀 다른 게 많이 엮여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 부동산 기업들이 많이 엮여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레포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뉴욕주에서 어마어마한 법이 하나가 통과가 된 게 있거든요. 네. 작년 그때가 작년 6월 달인가 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뉴욕주 같으면 특히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렌트의 상승이 어마어마했는데 이걸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렌트를 못 올리도록 완전히 막아버린. 그게 작년 6월 달에 그 뉴욕주에서 통과시킨 지방정부가 통과시킨 법인데 그 이후에 뭐 그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출 막아놓으니까 아니 이러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딸려서 뭐 어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뉴욕이 정확하게 그 공급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거거든요. 네. 렌트를 안 올려준다는데 뭐 공급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다면서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털컥 하고 걸려든 거예요. 자금 조달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미 사업을 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뭐 부동산 사고 건물 짓고 하고 있었겠죠. 근데 털컥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 뉴욕에서 렌트를 뭐 대폭 인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작년 6월 달에 그걸 전부 다 불법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털컥하고 올려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 자금 빌려가지고 뭐 사업을 하려고 하다 이 사업이 털컥 멈춰버린 거죠. 여기서 자금 조달 수요가 급격히 일어나는데 단기 자금 시장이 그래서 불안해졌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게 단기자금시장하고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란 요인이 좀 심하게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인도네시아 이것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문제거든요. 네. 금융당국이 왜 그렇게 판단을 했겠습니까? 부동산 잡겠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년 12월 달에 한 게 우리나라 혼자 했으면 네. 야 이거 참여정부 실패의 재판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확 쪼고 들어가게. 레포 시장이 저렇게 되고 있는 게 부동산 쪽에서 단기 자금이 급격하게 위축되다 보니까 뭐 어차피 사업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아유 그건 장기적인 문제고 공급 안 돼서 가격 올라간다는 게 장기적인 거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급격하게 여기서 돈이 말라버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뭐라도 돌려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금리가 그렇게 튀어버린. 네. 여기서 조달을 못하면 파산이거든요. 그런데 10%씩 금리를 주면서 돈 빌리려고 하는 데는 지금 거기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연준이 하고 있는 건 뭐냐. 거기가 급격하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속도를 조절해 나가고 있는 중. 단기 자금을 계속 공급하면서. 이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돈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가 끌어올리는 데 쓰이는 돈이냐 그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부동산 개발업의 급격한 붕괴를 단기 자금 시장을 조절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뭐 이것도 이제 코끼리 만지기긴 합니다만 제가 한 30년 만져보니 그런 코끼리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코끼리 만지신 적이 있어요? 많죠. 2008년 글로벌 네. 금융위기도 네. 2006년부터 이게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코끼리였어요. 근데 코끼리인 줄 알고 손등 만졌더니 사자에서 확 물리고 그런 적도 있죠. 많죠. 많죠. 그래서 한동안 쉬셨다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 오, 피가 젖혀. 그러면 지금 그 레포 시장에 뭐 어쩌고 그 막 금리 갑자기 튀고 했던 게. 네. 아, 근데 나는 이 얘기는 나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 부동산 얘기가. 시장하고 그 미국의 그 단기 자금 시장의 교란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그것에 그게 어떤 초기 리스크라고 보고 연준에서 과감하게 단기 자금을 유동성 거금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런 해석이잖아요. 그 부동산이라는 그 부동산 쪽의 상품이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아까 뭐 이런 건데 가령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일단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네. 땅을 사는 애들이 시행사입니다. 네. 근데 시행사가 자기 땅을 갖고 뭐 돈 필요 없이 자기 땅 갖고 그냥 시공사 넣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이제 뭐 입지가 괜찮으면 건설사들이 자기 책임으로 그렇죠. 시공 들어오거든요. 네. 얘들도 자금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들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짓는다라는 조건으로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담보부 차입이 되는데 그 뒤에 돌아가는 게 이 담보부 차입 은행 그러면 돈 찍어서 하겠습니까? 어디선가 또 돈을 빌려와야 돼요. 어디선가 돈을 빌려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금 거래 증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요 시행사에 보통 땅 가진 사람이 아니고 땅 가진 사람은 이 시행사에 팔아요. 시행사가 돈을 빌려오거나 또는 새로운 주주를 참여시켜 가지고 시행사를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근데 돈 갖고 들어오는 사람도 자기 돈 남는 돈으로 갖고 들어왔느냐? 그렇다기보다는 또 돈을 빌려서 오는데 역시 담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주식시장은 돈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저기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은 자기 진짜 돈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부동산은 진짜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돈을 빌려서 하고 특히 이제 금융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여기 전부 다 차입이에요. 네. 전부 다 차입인데 이게 뱅글뱅글 도는데 저 제일 약한 데서 이제 팡팡 튀어 올라가는 금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근데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에 많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집을 사시겠다 이런 분들 저는 그쪽은 잘 모릅니다. 주택 이런 거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부동산 쪽에 관련된 금융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전 세계 지금 규제를 굉장히 유익히 보셔야 되고 전 세계 단기 자금 시장의 움직임을 굉장히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작정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상 신호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게 뭐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금융을 하시는 분들이면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면 굉장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만 놓고 자꾸만 생각하시는데 한국의 뭐 12, 16 부동산 대책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거 글로벌 흐름에서 하나의 것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바꿔서 조사를 해보시면 이게 그냥 우스운 움직임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뭐 많이는 안 알려져 있죠. 예를 들면 독일 국채 마이너스에 저 투자했다가 뭐 원금 손실 80% 났다 이런 거는 작년 하반기에 뭐 저희 순서에서도 엄청 얘기를 하고 그런데 사실 저도 생각할 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일반 투자자 및 우리 김상무님께서 자주 만나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 역시도 해외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많은 익스포저가 있어요. 그게 아마 직전 10년 동안 제일 큰 자금의 흐름이 그거였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뭐 테슬라 사고 뭐 애플 사고 이거는 그게 대하면 조족지혈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보면 만기가 딱 그 가입하는 사람한테는 만기가 결정되어 있는 상품인데 네. 그 돈을 주려면 가격이 올라서 그것을 엑싯 그러니까 팔든지 뭐 아니면 그 안 파는 과정에서도 뭔가 굉장히 그 렌트가 유지가 되는 이른바 캡레이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고객한테 약정된 수익을 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매개로 한 그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한 그 많은 펀드 상품들이 과연 어느 국면에서든지 다 순조롭게 상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죠. 네. 네.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리만 사태라고 하는데 이거는 본질을 정말로 오해한 거고요. 요 문제의 핵심은 2006년부터 이게 모기지 시장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더 치고 올라갑니다. 쟤들 이제 아이고 너희들 끝났네. 돈은 이제 주식시장에 다 들어올 거야. 더 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래서 1년 이상을 치고 가요. 예. 부동산 시장은 박살이 나고 있고 뭐 금리는 급등하고 뭐 난리가 나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연준은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이게 금리 인상 금리 인상하던 걸 스톱할 수밖에 없고 유동성은 계속 조금씩 공급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은 신난 거죠. 야, 이거 연준이 저거 뭐 부동산 시장 때문에 저거 뭐 연준이 뭐 긴축도 못 하고 뭐 우리야 어차피 뭐 걔들처럼 돈 빌려서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식판이다 이렇게 되는 거 주식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마구 가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냥 뭐 처참하게 망가져 가는 거예요. 금리는 급등하고.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뭐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뭐 아이 괜찮아 뭐 금리 올라가는 거 뭐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아 뭐 그거 그 좀 있으면 그 비용도 올라가는 거 결국은 그게 유동성이 뒤에서 말라간다는 건데 이게 마르고 마르다 보면 주식시장도 결국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다. 아니 연준이 금리 낮춰도 주가 올라간다 그러고 지금 금리 올라가는데 주가 올라간다 그러고 당신은 도대체 주가 언제 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강력한 상승 동력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저 이제 보니까 저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그 거대한 자금들이 그 움직이던 돈들이 여기서 털컥 막혀가지고 네. 근데 저게 사고를 치면 한 1년 2년 후에 어마어마한 사고로 돌아오는데 2008년처럼 왜냐하면 리만이 왜 망했느냐면 여기서 걸린 거거든요. 이 부동산에서 걸린 거예요. 그 2년 동안 자금 조달을 해갔는데 결국은 조금 조절이 안 된 것이죠. 리만 사태는 정확하게 지금 레포가 나오는 걸 리만 사태 아주 초기 단계에 나타났던 리만이 문제점입니다. 리만이 여기서 걸려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이런 저런 걸로 해가지고 마구 자금 조달하는데 레포 시장부터 금리가 튀기 시작을 했죠.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잘 안 잡혀요. 굉장히 지금 벌써 몇 달째 계속 하는데 레포 금리가 네, 잘 안 잡힌다. 그러니까 금리가 안 잡힌다기보다는 그 단기 자금의 수요처들이 아 이제 됐어 이제 충분해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지금 더 달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보는 게 그런 이제 연준의 유동성 강한 노력은 사실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게 아니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미연에 좀 막아보자고 한 건데 주식시장은 아전인수격으로 이걸 땡겨다가 저 봐라 연준 봐라 저거 장 빠지는 거 인정 못하지 않냐 이러고 쳐올리는 거는 혹 12년 전에 네? 그런 상황과 연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그 주가는 뭐 그러고 또 한참 더 올라갔어요. 한참 더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게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동성 좋은데 그럼 네. 부동산 가격도 좀 올라가겠네 좋아지겠네가 아니고 네. 이게 생각해 보세요. 리만이 그렇게 된 게 부동산 관련 이게 그 뭐 채권이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많이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네. 그전에 생각은 이거 3개월 있다가 돌아오는 돈이었거든요. 그게 회전이 되는 돈이었는데 2006년부터 이게 털컥 걸리면서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어허.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안 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단기자금 조달을 들어가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단기자금 시장에서 막 교란이 발생하고 단기자금 금리가 팍 올라가는데 아 이제 정말로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다들. 그거는 정말로 코끼리를 잘못 만진 거죠. 그거는 코끼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초기 신호입니다. 이게 아주 초기 신호. 단계별로 보면. 예, 아주 초기 신호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붕괴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고 그거 되려고 그러면 레포 금리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부동산 거대 재벌 하나를 이제 치고 들어간 거죠. 네. 이거 이제 크레딧 이벤트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이게 이제 어느 나라에서인가 발생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2006년에 몇 군데가 발생합니다. 와싱턴 뮤추얼이 그때 그때가 2006년이죠. 2006년 네. 여름에 파산을 하는데 이게 돈 걸려가지고 이제 결국은 파산하는 이런 식의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일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요거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이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마치 뭐 양적 완화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거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로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워싱턴 뮤추얼이니까 미국 최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저축은행 같은 데죠. 예. 예, 근데 거기가 사실상 거의 지금 말씀하신 그 리만 사태보다 훨씬 몇 년 전에 네. 이미 유동성 위기를 겪죠. 예, 근데 우리는 아, 그거 뭐 경영 잘못했네 저거 예, 개별적인 이슈로 봤는데 그 자금의 흐름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 쭉 연속선상의 초기 국면의 징후였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었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지금이 2006년 혹은 뭐 2007년쯤 되는 시점이랑 비슷하다고 치면 아 그때 2007년 여름인가 보네요 와싱턴 뮤추얼이. 네. 예. 그때라고 그때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미국의 뭐 연준도 그때 생각을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지금 이제 2007년 6월 7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그 이전에 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보냐면 2006년 2월 달에 다우가 처음으로 한번 크게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그때가 그 회사가 이름 뭐지? 컨츄리 와이드라고 하는 아, 모기지 업체죠. 예, 모기지 업체인데 네. 굉장히 큰 업체예요. 얘가 네. 이제 실적이 상당히 악화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그때 처음으로 저도 서프라임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봤어요. 그때부터 이걸 보기 시작한 건데 지금은 이제 아직 그 단계까지도 가지 않은 그러니까 부동산 업체의 실적의 악화까지 가지 않은 단계입니다. 가지 않은 단계고 이게 자금 조달이 막 끌리기 시작하면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업체들이 자금 조달을 그렇게 시달리고 있으면 당연히 실적이 악화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06년 아직 2월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인도네시아는 저라면 저거는 2007년 6월달인가 7월달인가 8월달인가 어떤 것 같다. 8월달 정도 상황이 아니었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네. 이게 뭐 어쨌든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이 모르지 않아요. 작은 거래를 늘 보기 때문에 이게 한쪽에서 이상 신호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이걸 원인이 무엇이다 생각을 하고 자원 공급을 늘리거나 뭔가 이런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그게 이까지 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부터 거의 한 1년 9개월 정도를 더 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그렇게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동산 쪽에 금융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경각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이미 뭐 많이들 뭐 이것저것 문제를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야 이게 조만간 돌아서자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물타기 하면 확 들어가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위험 관리를 하셔야지 그동안 그 저기 잃었던 거 한 방에 만회하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아, 말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뭐라고 하시면 뭐 예를 들면 리츠 뭐 이런 거예요? 뭐 리츠는 그나마 이게 자금 돈 빌려서 하고 이러는 게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돈 빌려서 하고 이러는 게 극히 없어요. 주식시장 주식으로 되는 순간 이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은 엄청난 제약을 받습니다. 아.
왜냐하면 다들 주식, 그러니까 은행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은행하고 증권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은행은 주식 담보로 대출을 못합니다. 증권은 주식 담보로 대출을 해요. 이 때문에 주식이 되는 순간 리츠나 이렇게 주식이 되는 순간 자금 조달의 길은 확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위험하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데 네. 그 뭐 금융업에 계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십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이라고 하는 게 뭐 인도네시아에서 문제가 된 게 일반인들 이상으로 해서 상품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금융기관들이 은행도 해요. 은행도 네, 하고. 이른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PF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이제 김상훈님이 땅이 하나 있으면 최초에 들어가는 게 시행사가 이제 그 땅을 부분적으로 사죠. 네. 그럼 땅에 대한 땅의 가치 플러스 사업 플래닝 사업 계획에 대한 그걸 가지고 왜냐하면 분양이 될 거니까. 그럼 이제 시공사를 간단 말이에요. 네. 시공사가 통상 해주는 게 완공 내가 이거 완공 시켜준다는 보증서를 써줘요. 대형 시공사들은. 그리고 그 보증서 자체가 은행 입장에서 밸류가 있잖아요. 이거 건물 두 동 쓰네. 왜냐하면 GS건설이다 뭐 삼성건설에서 이거 완공할 때까지는 내가 보증한다라고 그게 완공 보증이라는 거거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은행에 가서 펀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전제가 사업성이 지금과 같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부동산이 쭉 빠져버리면 그 이후에 분양이 안 되죠. 안 돼버리면.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공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한다라고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은행도 그 시공사한테 크레딧을 더 안 주고 시행사는 이제 할 일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동완 소장님 참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부동산 금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부동산 개발 금융이에요. 네. 요거는 일반적으로 공모 형태로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네. 그 증권사에서 사모 형태로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판매하긴 하는데 사모 투자자,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나 사모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걸 뭐 좀 아시겠죠. 그런데 리츠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부동산 개발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금융입니다. 요거는 네. 건물 임대업 이런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하고 요구하고는 리츠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리츠는 지금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리츠는 이런 식의 자금 조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된 사항이고 그것을 주시장의 부양책과 주시장의 큰 대세 상승의 빌미로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오늘 우리 김일구 연구원님과 함께 아주 새로운 얘기 들었습니다. 네. 레포에 대해서는 사실 오건 팀장이 이제 쭉 얘기를 많이 해줘서 충분히 그 정도는 그냥 이해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한번 또 제가 체크를 또 해봐야 되겠네요. 네. 함께해 주신 하나증권이시죠? 네. 한화. 네. 한화증권. 네. 한화투자증권입니다.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의 김인유 상무님께서는 게스트로 이제 일주일에 한번 나오시는데 또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